안녕하세요. 이슈 포럼입니다. 노키즈존부터 노시니어존까지 손님을 가려받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다 아무데도 못 갈 것 같은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세대를 혐오하는 것이 아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키즈존은 2014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본인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부모 때문에 탄생하게 된 노키즈존입니다. 에어아시아 X라는 항공사는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탑승이 불가한 노키즈존을 도입했으며 나이를 불문하고 인기가 많았던 영화 겨울왕국이 개봉 당시에도 아이들 때문에 집중이 힘들다는 이유로 노키즈존을 만들어야 된다며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에 몇몇 영화관은 어린이 전용관을 개설해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내 돈 내고 영화 보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영화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어른들도 이해가 가고 이해력이 모자란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재미있게 관람시켜주고 싶은 부모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기혼자도 절반이 넘게 노키즈존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에 의해 탄생된 우리나라의 최초 격인 노키즈존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10대들 때문에 탄생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노십 대존입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유튜브와 개인 방송의 발달로 TV보다는 인터넷을 더 많이 접하고 있는 10대들인데요. TV방송보다는 더 자극적이고 수위가 센 미디어를 많이 접하다 보니 민폐 10대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공공장소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주위 사람에게 불편함을 안긴다던가 조용히 있어야 할 독서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던지 노십 대존이 생기고 있는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꼰대로 낙인 찍히는 문화가 자리 잡은 상태여서 올바른 훈계도 힘든 부분이라 앞으로도 노십 대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은 20대, 30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여기는 곳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20대, 30대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래 퍼존은 20대, 30대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내문구에는 고성과 욕설은 물론 음악을 크게 틀어주기에 피해를 끼치며 담배꽁초 또한 무단으로 투기에 많은 민원 끝에 출입을 제한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겉모습으로 누가 래퍼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 없는 20대, 30대들의 표본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 개념 없는 손님은 받지 않겠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쇼미더머니와 고등래퍼 등 힙합 음악의 인기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자유분방한 래퍼들의 모습을 보고 본인도 래퍼가 된 듯 개념 없는 것을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며 흉내내는 모질이 20대들이 늘어남에 따라 생긴 노래 퍼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노시니어존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어린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 생긴 노키즈존과는 정반대로 진상짓을 하는 노인들을 상대하기 싫어서 생긴 노시니어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업장은 손님들의 야한 농담으로 인해 노시니어존을 선언했는데요. 술 취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상대하기가 힘든데요. 더군다나 여성 혼자서 술에 취한 채로 야한 농담을 하는 진상 손님을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 혼자 운영하기에는 벅찰 수 있는 진상 손님을 사전에 차단해 좋다는 여론도 많이 있으며 너무 과한 행동이 아니냐고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과 상권에 한해 학생들의 편안한 자리를 위해 교수는 받지 않는 노교수존, 향수 냄새에 취약한 사장님이 만든 건지 모르겠으나 새로 생겨난 노향수존, 노커플존 또한 과도한 애정행위로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